앞에서 우리가 반데르 발스 방정식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기체에 해당되는 그 압력 부피 온도 관계에 대한 그 식을 조정을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압축인자가 실제 기체의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RT분의 PV 바에 해당되는 값에 해당이 되지만, 이제 이게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0이 아닌 1, 0보다 크거나 무한대보다 작은 그런 상태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압축인자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그 이게 테일러 몇 급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일러 급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실제 세계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아이디얼 게스가 아닌 그런 실제 기체를 다루는 압축인자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테일러 값을 이용을 해서 근사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몇 급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완벽한 값이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서는 근사값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테일러 몇 급수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압축인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V바분의 1에 대한 값으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축인자라고 하는 것은 RT분의 PV바에 해당이 되는 값이었는데, 이것을 1 플러스 V바분의 B, 그다음에 V제곱분의 C, V바 세제곱분의 D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1 플러스 B, 이게 이제 압력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봐야 돼요. 압력과 그 다음에 온도에 해당되는 값에서 B 플러스 3, B, B 3, P, T, P의 제곱. 이제 요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비리알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값은 이제 세 번째 비리알 개수 값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그 비리알 개수 값이 좀덜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B, 그 다음에 이게 NVT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UR이라고 해서 내부의 기체들끼리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 그 관계, 그러니까 이제 분자들하고 그 기체 내에서의 분자들끼리의 인력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의 값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반발력이 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0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서 이제 R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이 값은 거의 0에 수렴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식을 B2VT에 해당되는 이 값으로 나타내자면 마이너스 2파이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에서 2의 마이너스 UR 내부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죠. 이거를 볼츠만 상수 KB 곱하기 T에 해당이 되는 값,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1 R의 제곱 D R에 해당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B2VT에 해당되는 값이 그러니까 비리얼 계수에 해당되는 값이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값이 0이라는 건 이건 게스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일 경우에, 온도가 낮을 때 거의 이상 기체처럼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의 값으로 전체적으로 비리얼 두 번째 값이 0에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마치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온도를 우리가 바로 그 보일 온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 온도에 해당이 될 때, 이 보일 템퍼레처에서 가장 이상 기체에 근접한, 즉 압력이 0에 수렴을 하면서 0에 근접한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비리알 계수 자체가 온도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는 압력이 낮추거나 낮아지거나 또는 몰 부피 자체가 굉장히 클 때, 그래서 부피 자체가 크게 나올 때 Z 압축 인자 값이 0에 수렴하는 그런 기울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보일 온도라고 하는 이 온도에서는 실제 기체의 성질이 거의 이상 기체와 근접한 그런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리알 계수에 해당되는 값은 각 기체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각 교재에 보면은 표로 나와서 각 값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기체들에 해당되는 그 인계 상수 값에 해당되는 것도 기체별로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재에 보면 이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고차항들은 우리가 무시를 할 거고요. 비리알식에서 1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항에 그 비교적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될수 있는 그런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 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22.64도 K, 그 다음에 공기는 346.8도 K 이런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한 값들이 이제 각각 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일 온도를 찾게 되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근접한 그런 값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